잘 빠졌는데. 1, 2, 차차차 1, 2, 차차차 1, 2, 차차차. 나면 내 것만은 안 보이는 거야? 보이는구나. 1, 2, 차차차 1, 2, 차차차 1, 2, 차차차. 잘 보인다. 내 아이패드가 이상한 건가? 되게 노랗게 나오네요. 이거 화면은 되게 하얗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이상하구만. 위하 잘 있었어요? 저기 강철 무대 끝나가지고 왔어요. 시청률이 뭐 29%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윈이들 다 보는 줄 알았지. 근데 안 보는 윈이들 되게 많더라고요. 오늘 내 눈썹 다 어디 갔지? 있긴 있는데. 위하. 요즘 노트북으로 뭐 자꾸 치는 거 아닌 거야? 그냥 뭐 검색할 때도 있고 파파고로 번역할 때도 있고 카톡 보낼 때도 있고 그리고 노트북 아니고 아이패드. 이렇게 밤에는 시원한 맥주가 짱이지. 소리는 언니 안녕. 언니 안녕. 아, 이 안녕. 언니 안녕. 나 혓바닥 그루밍 하는 걸 좋아해. 언니 안녕. 난 이만 갈게. 아, 미니를 잡으러 왔다. 힘없이 쭉쭉 열어서는 거. 미니, 짠. 저 오늘 뭐 먹었냐고요? 저는 오트밀이랑 햄버거, 약간 비건 햄버거 같은 거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먹고 싶은 거다 먹었네. 방금은 저는 그거 보고 있었어요. 버드박스. 버드박스 보고 있었고. 아, 어제는 그거 봤다. Behind her eyes. Behind her eyes. 봤어요. 비하인드 허아이즈는, 아, 버드박스? 버드박스는 조금 보니까 약간 좀 무서운 것 같고, 근데 약간 귀신 내용은 아니고, 무서운 거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스릴러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장면. 근데 아직 다안 봤어요. 보다가 이제 이거, 위니들 보러 와야겠다 해가지고 보러 왔어요. 이따가 봐야지. 그리고 비하인드 허아이즈는 약간, 약간 로맨스 스릴러라고 해야 되나? 약간 내용이 조금 다른 너의 모든 것 같은 그 You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좀 재밌었어요. 마지막 반스, 아, 반스랜다 반전 장난 아니었고 반스 어디서 나온 거야? 봄, 여름이 보고 싶어요. 근데 봄, 여름이는 저기 저 제가 키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가끔 보아요. 가끔 뭐 고양이인데도 신기하게 반겨주고 그러니까 저도 가끔 봐요. 엄마 집에 갔을 때. 돌긴석 사진 좀 주세요. 제발요. 제 아들인데 왜 사진을 안 주세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고 하시는데 오늘은 체스트 데이였거든요. 체스트 데이였고 오늘은 영화 선생님한테 오랜만에 연락을 했어요. 아주 간단한 영어를 잠시 나눴죠. 정말 간단한 영어였어요. How are you doing?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I'm very sad because of you라고 제가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Why? What made you so sad? 이렇게 물어보길래 You don't call me, you don't text me, you don't teach me 썼어요. 근데 그 와중에 쓸때 티칭의 스펠링을 헷갈려가지고 한글로 그냥 티칭이라고 보냈어. 네, 가슴했습니다 오늘은. What did you do today? I told you. 아, 갑자기 뇌정지 왔어.
설에는 아니야 하니까. 당신은 언젠가 개 키울 예정입니까? 예! Yeah.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모자 틈으로 머리 뿅 하고 나온 거 너무 병아리 같고 귀엽다. 너가 더 귀엽다. 이랬는데 누나면 누나 내 여자니까 넌 내 여자니까 내게 미쳤으니까 미안해 하지만 난 행복하니까. 가사 뭐지? I think I love it, 내게 so come la la.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놀라. 곁에만 있어요. 알고 보면 여린 사람이니까. 여기까지 다 뜯겠네. 다 뜯어놨어, 다 뜯어놨어. 화면에 강아지 두 마리 있는데 하나는 모자 쓴 골든 리트리버 있는데. 제가요? 얘가요? 하하하하하 얘가요? 하하하하 1년의 반이 지나가고 또 새로운 반의 시작이야. 남은 반도 같이 가자. 너무 좋습니다. 너의 반 반 반의 반의 반도 반의 반도 반도 반의 반도 못해 반. 오호호 옷장 신발장 소개해주세요. 옷장이나 신발장에 소개할 만한 옷들이 없어요. 강아지 몇 살 잡은 게 아니라 얘가 제 손을 잡은 거예요. 가슴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네. 언제 벌써 6월이 되어버렸지? 그러게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빨리 앨범이 내야 되는데. 오늘 텐션 좋네. 근데 항상 V앱 할 때마다 오늘 텐션 좋대. 그럼 안 좋은 날은 언제예요? 맨날 좋대. 갱얼지 괴롭히지 않기. 출근 브이로그 찍어주세요.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출근할 일이 없어서 지금. 헐, 곧 있으면 미니데이. 너무 피곤해 오빠가져서 지금 코라처럼 너무 시원해. 오빠 아이패드 무슨 색이에요? 아이패드는 이 색깔입니다. 까만색. 펜슬은 하얀색이에요. 오늘 힘들어서 눈물 줄줄 나는데 호석이 봐서 너무 좋다.
고마워. 귀엽게 이 시간. 오늘 왜 힘들었어요? 힘들지 말아요. 이게 댓글이 Smile for me, please. 응? Only you? 나도 이케아 강아지 데려왔어. 원어부인. 오늘 텐션 약간 10 중에 4? 내 이름은 철수. 원어 앨범 너무너무 기대되지만 너무 부둥 갖지 말았으면 좋겠어. 명성.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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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좋아. 원어 is the best. V앱 보면서 신라면 건면이랑 삼각김밥 먹고 싶어. 홀리. 홀리. 언제 검색해요? 문의 전화는 하이라인. 하이라인 전화번호 있나? 똑같나 그냥? 하이라인 전화번호 따로 있나? 뭐야 하이라인 치니까 캡슐 세제랑 고정식 폴드레스 해외배송 커크햄 스트링 막 코코스빌 비무로 이렇게 나오네. 하이라인 엔터테인먼트로 쳐야 되는구나. 그냥 아무것도 안 매니저 등 매니저 하이라인 엔터테인먼트 매니저 등 매니저 업체. 대표님 이름 나와있고 김성원 대표님 이렇게 나와있고 업종 매니저 업 카카오 계열사 기업 정보 펼쳐보니 채용 정보 명상 응? 뭐야 하이라인 엔터테인먼트 채용 훈남 하이 엔터테인먼트? 원래 이름이 이거예요? 명상 녹화 편집 기자 공연 영화 음반 기획자 전화번호가 딱히 없네요 지도 오늘 고딩 재질 그냥 출근 자체가 힘들음 Let's drawing together When we do it Lucky Jason Mraz 불러주세요 Lucky I'm very very ah 아이패드 그림 그리기 브이로그 해주세요 그림 그리기 브이로그 할 정도의 어떤 그런 거는 몰라서 삶에 재미가 없어 노잼 인생 중 왜 노잼이에요? 위니가 이렇게 유잼인데 원어가 와주면 이미 힐링 그 자체 오 노 신고 노 신고 I don't 위니 봉 봉 봉도 위니 스틱이라고 안 쓰고 영어로 BONG라고 보내주셨어 위니 봉 I want to meet you
미투? 취업 글로 해야겠다. 아 이거 엄청 밀렸다. 또 이거 댓글 따다 누르면 되려나? 어떻게 되는 거지? 오 마이 갓. 저 진동을 안 해놨구나. 진동 한번 해주세요. 저기 뭐지? 제 번호를 많이 아시는 위니분들이 많은 걸 또 저도 알고 있긴 한데 제가 사실 번호 바꾸기 되게 힘들어요. 개인 사정이 있어서 제가 저도 이제 등록된 정보들도 많고 제가 이용하는 것들도 있고 제 가족들도 그렇고 번호를 바꾸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인데 번호를 바꾸면 또 번호 왜 바꿨냐고 문자가 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불편하고 조금 많이 속상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왜 이렇게 뭔가 조금만 더 나를 이런 부분만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조금 가끔 하는데 이렇게 제가 실수로 이렇게 오늘 진동 모드로 안 해놓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락을 저한테 하시면은 바로 올리는 거를 위니 분께서 라이브로 보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확인이 본인이 되시잖아요. 그게 근데 제가 어차피 이제 제 거 바로 올린 거를 보셨을 테니까 이게 왔다는 걸 아실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조금만 진짜 조금만 지켜줄 수 없을까요? 제가 진짜 정말 카톡이랑 이런 걸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밤새도록 전화를 해놓고 제가 방해금지 모드를 해놓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를 해주면 제가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더 좋게 미니 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네. 그러니까 저도 너무 보고 싶고 저도 너무 말하고 싶은데 제가 공연을 빨리 하고 최대한 빨리 가서 해외도 가고 더 많은 모습 보여드리고 더 많이 사진도 올리고 할 테니까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만 저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백신 맞았어요? 아직이요. 아직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먹은 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먹은 게 국밥. 네, 수육이랑 국밥 먹었어요. 오빠 가장 제일 좋아하는 패션 브랜드는 뭐예요? 나이키? 저는 원호입니다. 원호를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입는 게 브랜드죠 뭐. 좋아하는 브랜드 같은 거 없어요. 코로나 백신 자녀분 예약하자. 코로나 끝나면 빨리 해외 공연도 가고 해야지요. 하트 하트. 농구 좋아하세요? 라스트 찬스 대학 보고 있어요. 호성아 우리 열어놓자. 아 그럼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없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브랜드를 다 좋아한다는 뜻이죠. 지금 마시는 음료수 무슨 맛이에요? 닉네임이 불스 원오샷이네요. 이거 약간 레몬 플레이버인 것 같아요. 어? 설에는 이쁘다 이렇게 누가 보는 뭔 소리야? 깍두기 vs 김치. I like 김치. You know 김치? 호짱 사랑해요. 일본의 상품 빨리 원한다 곧. 뭔 소리야? 무슨 말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위미 in our streams. 아, exactly. 호석이 벌써치 어울려. 흐히 웃음소리 너무 좋아. I hope you can sleep well tonight. Thank you so much. 하와이안 피자 좋아하세요? 저는 하와이안 피자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피자에 파인애플 들어간 거 좋아하고 그 크림 화이트 크림이랑 하와이안 그 돼 있는 거 좋아해요. 그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피자에 들어간 거 좋아하고 저는 햄버거에 파인애플 들어간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짜파게티에 오이 넣어서 먹는 것도 좋아하고 라면에 콩나물 넣어서 먹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민트 초코도 좋아하고. 저는 조금 요즘에 불호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호인 것 같아요. 오호호호호. 오이김치 완전 좋아해요 저는. 여기도 오이 헤이러들 많죠? 존중합니다. 김치에 라면 먹고 싶어. 무거워. 맞아, 원어가 입으면 거적대기 걸쳐도 명품임. 버킷 내 스타일. 아, 굿즈요? 나 그거 있는데 한번 써볼까요? 잠시. 야오 You want it? I knew it. 아, 댓글 이제 기다를 이제 봤다고? 다시 껐다 켜야지. 엄청 열리는구나 이게. 와, 이렇게 세워서 봐야겠다. 존예다. 이렇게 세워서 봐야겠어. 이렇게.
가오. 라지 사이즈인가요? 원 사이즈인 것 같은데요? 근데 모자 커요. 귀까지 들어가요. 큽니다, 아주. 커요. 여기 뭐 머리카락 같은 게 위니는 장홍다. 나 얼굴 짱 큰데 모자 작을 듯. 그 저 얼굴 짱 큰데 모자 큽니다. 꽃장 되게 분홍분홍색이다. 소르눈. 이름 뭐야? 소르눈. 이거 특성지 어떻게 쓰는 거야? 이게 내 아이디가 아닌, 이게 지금 내가 여기서 쓰는 게 아니니까 댓글이 이렇게 안 나오는구나. 내가 뭔지 모르게 나오는구나. 소라게 꽃장 얼굴 작으면서 무슨 소리야. 이렇게 원어로 브이앱 소통하니까 쓰는 너무 좋다. 브이앱 짱이다. 역시 네이버의 갤럭시 브이앱.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쵸? 뭐해? 뭐야? 왜 또? 벌써 35분이야? 벌써 35분이 됐네요. 이제 오늘 별로 말한 것도 없는데. 네이버 나우. 나우 하려고 몇 번 했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컨택이 좀 이게 미스가 있었는지 자리가 없나 봐요. 대신에 또 다른 거를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비트박스 천재 호창.
레드코 불러줘. 레드코. 게스트 게스트.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V앱을 이렇게 대신에 V앱으로 오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카메라에 침튀기겠다. 평생 라면 못 먹기 vs 평생 운동 못 하기. 오로짱은 윈의 자랑이니까 잊으면 안 돼. 부치 부치 부치. 이번에 비트박스 킹이네. 킹. 아파도 어째 왼쪽이랑 오른쪽 눈 중에 어느 눈이 X예요? 제가 그릴 때 왼쪽부터 그리는데 왼쪽 눈 제가 볼 때 왼쪽 눈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목 좀 어때요? I'm good. 터키 언제 오실 생각 있으세요? 제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예요. V앱은 시간 되는 날 오는 거야? 당연히 시간 될 때도 오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 하다 중간에 시간이 있을 때도 올 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뭐야 그 1타 쌍피라고 하거든요. 전문가들의 용어로. 네. 약간 꽃들의 싸움을 하시는 전문가들의 용어로 1타 쌍피라고 하는데 이제 아시아 쪽에 있거나 저희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미니들 분들이랑 또 이제 저기 저쪽 아메리카 쪽에 있는 또 미니들이랑 동시에 볼 수 있는 시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루를 마치고 원래 침대에 누워서 본인이 이렇게 누워서 불 다 끄고 핸드폰으로 막 핸드폰 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별거 안 해도 뭐 트위터를 할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을 할 수도 있고 뭐 페이스북을 할 수도 있고 서칭을 할 수도 있고 뭐 웹툰을 볼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뭐 각자의 그 뭘 할지는 다르지만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뭔가 또 꽂힌 게 있으면 그걸 디깅을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저는 이제 V앱을 하는 거죠.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은 네 깔끔하게 딱 40분 여기까지만 하고 더 욕심내지 않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내가 이 정도에서 이렇게 딱 내가 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끝도 없이 가더라고요. 얘네들 오늘 너무 즐거웠고 또 기분 좋았으면 좋겠는데 괜히 걱정스러운 일 만든 거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미니들 오늘 잘 자고 또 일어난 미니들은 또 좋은 하루 보내길 바라고 굿나잇 갈게요.